나가가지고 너희들이 하고자 하는 바를 따라서 수요 소욕 너희가 하고자 하는 바를 따라서 다 마땅히 내게 주리라 줄 여자 수요한다 할 때 여자 다 마땅히 너희들에게 줄 것이다.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평소에 갖고 싶었던 거 양이 거는 수레 사슴이 거는 수레 소가 거는 수레를 마련해 놨다니까. 그러니까 뭐 어떤 그 장난감보다도 어떤 즐거움보다도 더 좋은 즐거움이 이제 밖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아버지의 지혜예요. 아버지가 자식을 불난 집에서 이끌어내려면은 이러한 지혜를 써야 된다. 이게 이제 부처님이 중생들을 가르치는 그런 그 아주 뛰어난 지혜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제 쓰시겠습니다. 여등 오차 그대들은 오차 차 화태에 의속출리니 화태에서 마땅히 빨리 나갈지니 수요소요하야 계당 여여우리라 다 마땅히 너희들에게 주리라.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달락 끝까지 읽겠습니다. 이시 제자가 문부 소설 진환 지물이 적기 원고로 심각 용예하야 호상 추배하며 경공 치주하야 쟁출 화택하니라. 이제 화택에서 나오네요. 그때 여러 아들들이 문 들었다. 아버지께서 소설 말씀하신 바 진환지물 아주 진귀한 장난감의 물건이 마침 그 원에 알맞다 적자 맞을 적자입니다. 그 원에 맞는 고로 그랬어요. 자기들이 바란 바 그에 딱 맞는 장난감을 지금 밖에다 마련해놨다 하니까 제일 아주 바라던 바대로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심각 용야야 아이들 마음에 각각 아주 용기가 나고 아주 그 서로 가지려고 하는 그런 그 날카로운 그런 마음 그게 있어가지고서 호상 추배라 빨리 뛰어가서 좋은 거 내가 가져야지 하고 서로 밀치고 하면서 이제 나간다 이게 서로 나가려고 서로 가서 좋은 거 잡으려고
호상 추례란 말이구만 밀고 밀치면서 그렇게 하며 경공치주 다투면서 막 서로 경주하듯이 그러면서 같이 이제 달려 나가서 쟁출 화퇴하니라 다투어서 화퇴해서 나가더라. 정말 서로 나가려고 이제 하는 거죠. 그 마음에 드는 것을 그렇게 이제 해서 유혹을 하면은 뭐 한마디만 딱 던져 놓으면은 저절로 그렇게 이제 나갑니다. 그게 참 중요한 방법이에요. 이제 대다수 이제 우리 불자들은 불교 믿고 뭐 기도하고 그 하면은 자기가 바란 바 욕심 여 아이들처럼 욕심대로 다 이루어진다 이렇게 하면 뭐 길을 쓰고 그냥 갑바위에 쫓아가는 거예요. 길을 쓰고 갑바위에 그 입시철 때 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그 몰려드는가. 그게 이 광경하고 똑같죠. 이 광경하고 똑같습니다. 자, 같이 쓰겠습니다. 이런 그 이야기가 단순한 것 같지만은 사실은 해당되는 면이 한두 곳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로 이게 그 활용해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시 제자가 그때 제자가 여러 아들들이 여러 아들들이 문부 소설 진안지물 하고 진안지물이 적기 원고로 원고로 심각 용례하야 마음이 호상 추배하며
시대하면 경공치주하야 다투어서 같이 달려나서 쟁출화택하니라. 우리가 산 이 사바세계를 화택이라고 한 말이 바로 이 법화경에서 나온 거죠. 화택하니라. 그 다음에 이제 모두에게 큰 수레를 줌 그랬어요. 앞에서는 양거, 녹거, 우거 요 세 가지 수레를 가지고 그건 이제 아이들 그 마음에 적합한 장난감이기 때문에 양거, 녹거, 우거를 제시를 했고 그 다음에 정작 주는 것은 그게 아니고 아주 천하의 부자인데 뭐 그까지 그 시시한 양거, 녹거, 우거를 줄 게 있느냐. 대배구거, 큰, 크고 아주 그, 하얀 소가 크고 힘이 좋고 한 그런 그 큰 흰소가 끄는 큰 수레를 주겠다. 그래서 이제 전부 큰 수레를 주는 거예요. 그런 내용입니다. 그 큰 수레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대배구, 큰 흰소가 끄는, 수레도 뭐 어마어마하게 장식이 잘 되어 있고, 처음부터 그런 수레가 있다. 그러면 아이들이 이제 그런 데 대한 상식이 없으니까 안 믿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 상식에 알맞는 이야기를 가지고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두 줄하고 중간 단락까지 환희 용략까지 읽겠습니다. 시시 장자가 견 제자 등이 안온 득출하야 개어 사구 도중에 노지 이좌하야 무부 장애하고 기심 태연하야 환희 용약 이러라. 그랬어요. 그때 장자가 아버지, 아주 부잣집 아버지가 여러 아들들이 안온 득출하 편안하게 그 화택에서 빠져나왔다 이거요. 그 양거놓고 우거 세 가지 수레를 준다는 말 듣고는 거기에 이제 홀딱 반해가지고 쫓아나왔다. 그래서 개어 사구 도중에 네거리 이제 밖에 아주 큰 길에 나왔다 이거죠. 네거리 길에 다 나왔어. 노지 잊어라. 그 이제 노지에 그냥 앉아 있는 거야. 아이들이 나와. 나와보니까 뭐 양거놓고 우거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줄 때까지 뭐 아버지가 어디서 가져와서 주겠지 하고 이제 노지에 그냥 앉아서 있어서 거기는 뭐 불도 없고 뭐 집도 없고 그냥 평탄한 길이라 그래서 무부장애 아무 장애가 없어 더 이상 뭐 아무 불에 데일 가닥도 없고 뭐 그런 또 서로 이제 뛰어 나온다고 놀다가 뛰어 나온다고 이제 힘도 빠졌고 그래서 이제. 기심이 태연이 그 마음이 일단은 태연해가지고 환희 용약이라 아주 아이들이 좋아할 그런 수레를 이제 준다니까 그걸 받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들뜬 마음, 기쁜 마음, 아주 뜰듯이 기뻐하는 그런 그 상태로 있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뒤에 이제 자세히 나오지만은 부처님께서 중생들의 그런 그 심성에 각자 근기와 수준에 맞는 여러 가지 방편의 가르침을 다 주는 거예요. 줘가지고는 뭐 아주 어릴 때는 뭐 딱지 제일 좋잖아요. 구슬 좋고 그거 잔뜩 주면은 뭐 더 이상 뭐 바랄 거 없는 거예요. 그때는 뭐 자가용 준다 아무 소용 없어. 딱지하고 구슬이 제일이야. 그와 같이. 우리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서도 그 많고 많은 가르침이 전부 중생들 그
수준과 근기에 맞는 그런 그 마음을 달래는 그런 그 방편의 가르침들이다 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는 환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고 참 정말 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참 넓고도 깊고 참 대단한 가르침이다 하는 것을 이런 것을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많고 많은 가르침이 각자 수준에 맞고 그 뭐 다른 사람에게는 또 그 안 맞는 거지만 또 그 맞는 사람이 있어요. 맞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래서 뭐 칠성이니 산신이니 하는 게 본래 불교 이야기는 아니야. 그런데 이제 그것을 믿는 사람들을 불교 안에 끌어들여가지고 칠성가게만 다니고 산신가게만 다니다가 어느 날 아니 관음전도 있고 지장전도 있네 저기 한번 들어가 볼까 하고 아이 그 지장전에도 가보고 관음전도 가보고 그래 지장보살의 원력도 배우고 관세음보살의 자비도 배우고 그러다가 또 아이 대웅전도 있네 이래가지고 대웅전에 가서 아 석가모니라는 분이 계셨구나. 그 석가모니는 어떤 분인가 해가지고 차츰차츰 이제 수준이 이제 넓어지잖아요. 그 일본에는 신사가 절하고 같이 있어요. 잘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산신가게 가고 관음전에 가는 거하고 같아. 우리 그 순수한 불자들은 신사가 왜 절에 있는고 절하고 신사하고 왜 같이 절에 있는고 싶지만은 내가 어느 날 문득 깨닫고 보니까 아 절 안에 뭐 지장전도 있고 관음전도 있고 대웅전도 있고 무슨 뭐 용화전도 있고 산신각도 있고 하는 것하고 똑같아. 하나도 다를 바 없어. 심지어 중국에는 절에 관음장도 모시는 법당이 있어. 관음장. 관음장 삼국지에 사람을 여러 수천 명 수만 명을 죽인 장군이라. 물론 뭐 전쟁터에서는 위대한 장군이 뭐 훌륭하지만은 불교적으로 보면은 그거 뭐 나라 하나 만들려고 땅 차지하려고 그 뭐 사람들 생명을 얼마나 많이 빼앗은 사람입니까? 알고 보면 그 불교적으로 보면 나쁜 사람이거든. 그런데 절에다 또 모셔놓고 거기서 기도하는 그런 것도 있다고요. 그 이제 다 근기 맞춰서 해놓은 거라. 근기 맞춰서 그렇게 펼쳐놓은 거예요. 그 우리가 이제는 다 알고 보니까 그래 그것 인연 따라서 또 와서 또 이제 불교 정법으로까지 이제 이렇게 인도하게 되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 신사가 절에 있다고 해서 별로 이상하게 생각할 것 없고 산신각 칠성각이 절에 있다고 이상하게 생각할 것 없고 또 무슨 관음장을 절에 모셔놨다고 해서 이상하게 여길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전에도 내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은 성철 스님 같은 이들, 저기 청당 스님 같은 이들, 그런 이들이 한참 젊을 때, 30대, 20, 30대, 아주 그 기세가 등등할 때 불교 처음 배워가지고 환희심이 너무 나는 거야. 근데 불교를 공부해보니까 이거 산신각 칠성각 이건 아니거든. 그래서 산신각 칠성각 부시로 돌아다니고 그랬어요. 절마다 그냥 산신각 칠성각 부셔라 해가지고 그냥 많이 없었어 그때. 그런 철없는 짓도 했어요. 이제 철이 덜 들어서 그런 거야. 폭이 넓어지면 그런 거 다 수용할 텐데 만약에 저래 그러면 뭐 관음장 사당을 모셔놨다면 어쩔 거예요. 그거 다 수용해야 되는 거야. 저래 뭐 신사 모셔놓으면 어땠어?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거 다 같이 수용하고 또 이 근기 저 근기 이 인연 저 인연도 있으니까 그렇게 폭넓게 봐야 돼요. 그리고 부처님은 이렇게 세 가지 수레를 이제 나열하고 나중에 결국은 이제 큰 수레 정법 불교의 최고 가는 정법으로 딱 모든 중생에게 베푼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로 속듯이 이제 그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쓰겠습니다. 시시장자가 시시장자가
현 제자 등이 안온득출하고 안온 득출하여 개의 사구 도중에 안온득출에 편안하게 나와가지고 내 거리에 노지에서 앉아 있었다. 사구 도중에 노지 이자하니라. 무지 이자야 무부장애하고 기심 태연하여 그 마음이 태연해서 환희 용력 이르라. 용약이라. 오늘 공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